네, 안녕하십니까. 3번TV 장창원입니다. 오늘은 윤한봉 선생님의 12주년 예, 기념 추모식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보이시는 그 사진 분이 이부영 예, 이사장님이십니다. 몽양 여운영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데요. 예, 6월 22일 날 이렇게 윤한봉 선생님 12주기 추모식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선미라 박사님께서 해당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교육방송은 보수주의입니다. 하지만 진보의 목소리 또한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보수주의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어떤 평화를 어떤 적대관계로 묘사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이 평화를 위한 한반도에 갑자기 찾아온 트럼프 대통령, 북한 땅을 밟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발걸음은 저희가 이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회담 때만 해도 이 북한과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이부영 이사장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말에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완전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동시단계적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요구하는 북한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난 이번 주죠. 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이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앞으로 먼 훗날 역사적 의미가 어떻게 재해석될지는 모를 일이죠. 정치적인 어떤 발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계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수, 지나친 극우 보수 또는 지나친 진보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는 양쪽 의견을 다 경청하는 겸허한 자세로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들이 총을 놔서는 안 되겠죠. 전쟁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평화의 어떤 이 봄과 같은 이 평화의 분위기를 무조건 이것을 갖다가 이 거짓으로만 매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서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보수는 진보의 소리를 듣고 진보는 보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윤한봉 선생 12주년에 참석하신 이부영 이사장님의 이 추도사를 통해서 깊이 우리 가운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손을 높여 외치는 극우 세력들이 거리를 휩쓸어도 미국의 국산 복합체 세력들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깨뜨려도 이러한 것들을 그 진보 쪽에서는 보수의 어떤 이러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결사단결의 행위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로 가운데 어떤 비춰짐의 어떤 이 모양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그것을 재인식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서로 평화를 유지하는 공존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3분TV 장창훈이었습니다.